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밤에 RPT MCK의 그 99%의 앨범의 수록곡 뮤직비디오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신선한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아이모일라케 소사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면 나쁜 놈들은 누구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게 인상 깊은 곡이어가지고 가사를 좀 찾아봐서 해석을 해보니까 제 추측은 번역을 해보면 RPT MCK에게 어떤 이제 bad reply, bad comment,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곡인 것 같았어요. 평소에 MCK의 무드와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데 연출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 영상 후반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으로 촬영됐던 뮤직비디오입니다. 야, 저는 아이폰이 이렇게나 기술이 좋아서 진짜 실제 뮤직비디오처럼 느껴질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아이폰 쓰고 있긴 하지만 와, 이 정도로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와, 대단합니다. 이번 MCK의 앨범은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앨범 아트웍부터 뭔가 음악적인 무드가 약간 예술적인 바이브, 또 다시 말하면 성숙함이 느껴지는 앨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MCK의 무드와는 또 다른 색깔의 앨범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웃핏도 그렇고 뭔가 여러가지 MCK의 어떤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고도 또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악플러들에 대한 얘기라면 진짜 이거는 뭐 비단 베트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RPT MCK의 I'm More Like a Sosa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쩐지 약간 뮤직비디오의 분위기가 많이 차분하고 좀 침울한 느낌도 있었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MCK가 여기서 운전하고 가는 장면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쁜 리플라이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폰으로 촬영됐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가사를 해석하면서 MCK가 받은 상처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장면도 전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그 양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너무 아름다워. 여기는 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약간 이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 저기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MCK가 물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상 후반부에 점점 그 물이 이렇게 서서히 MCK를 채워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자신의 어떤 심경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는 장면인 것 같아. 뭐 아웃핏도 많이 바뀌었지만 음악적인 무드 자체가 예전의 느낌과는 좀 달라요. 저거 봐, 물이 허리까지 채워졌잖아.
솔직히 이거 음악도 전 나쁘지 않았는데 비디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비디오가 이 곡의 바이브를 200% 더 좋게 만드는 느낌이랄까? 저 봐, 물에 잠겨가잖아, MCK가. 근데 진짜 봐도 놀랍다. 아이폰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는 처음 봐요. 야, 와, 하늘 봐. 여러분들 보셨죠? 석양과 그 하늘. 와, 미쳤다 이거. 저는 이거 비디오가 그냥 예술 작품 같아요. 그냥 작품 같아. 아트 퍼포먼스용 비디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미술관 같은 데에서 보여지는 어떤 비디오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 정도로 MCK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가사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고스란히 잘 반영이 돼 있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 초반이랑 후반부에 MCK가 이제 점점 바닷물에 잠기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나쁜 코멘트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MCK가 점점 뭔가 이렇게 침잠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그리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빙하는 장면들은 아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 set me free 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MCK가 이 곡을 만들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심정 같은 것들도 비디오에 잘 투영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운 거는 아이폰으로 촬영됐는데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느껴졌다는 거.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봤을 때 마지막에 그 shot on iPhone이라는 그 멘트가 없었다면 전 이거 아이폰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연출력이 너무 멋있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